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된장을 아주 쉽게 아주 초스피드로 담아서 아주 맛있게 저 음식으로 드시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요거 가루로 된 된장인데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가루로 된 된장 한번 올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인터넷에 주문을 했어요. 햇된장 매주박사라고 요거 담는 방법이 여기 다 적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송이 버섯 균사체 주요 성분을 사용했고 합성 첨가물 노 이렇게 적혀 있고 가격은 61,900원 택배비 없습니다. 요 된장을 제가 담아 가지고 거의 한 23일 정도 발효를 시켜야 돼요. 23일 정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끓여 가지고 제가 식구들이 다 먹어 봤는데 맛이 아주 괜찮아서 오늘 영상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요거 제가 광고 아니에요. 광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담아가지고 맛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된장 초보자이신 분들은 담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8리터를 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리터 생수병을 200ml 정도 따라내고 여기 부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우리 시판 된장은요. 진간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진간장에 독이 많다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TV에서 나왔다고 해요. 진간장과 양조간장을 은수저로 실험해 봤을 때 진간장에 넣은 수저가 새카맣게 변해서 아주 놀라운 방송이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진간장이 바로 된장 고추장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집에서 고추장을 담아봤는데요. 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시판 그된 고추장을 사가지고 이제 간을 맞춘다고 사서 간을 봤는데요. 진간장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맛이. 그런 거 보면 진간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일반 된장 담으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이 짜봐가지고 잘안 먹게 돼요. 요리할 때 무침하거나 또 간장, 지락물 같은 거, 집간장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된장은 짜워서 잘안 담았거든요. 잘안 담았는데 오늘 집에서 담은 된장이랑 또 알라리 콩 된장하고 또 집된장이랑 시판 된장이랑 지금 이 가루로 만든 된장을 제가 세 가지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은 담기도 엄청 쉬워요. 된장 담는 게 엄두가 안 나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주걱으로 살살 섞어 주셔도 되고 손으로 또 이렇게 주물러서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얀 가루가 없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요 통은 선택사항인데요. 주문을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통에 담으셔도 돼요. 저는 요거 통하고 같이 세트로 합해서 전체 다 61,900원 주었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통까지 시켰답니다. 처음에는 가루가 오면 가루가 많아가지고, 이 통에 다 들어갈까? 통이 작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넣어보니까 딱 맞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전화해서 하마터면 물어볼 뻔했어요. 아니, 이게 이 통을 이렇게 작은 거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래도 잘 참았죠? 넣어보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나는 일 있으면 한번 먼저 화내지 마시고 해보고 화내세요. 먼저 화내면 억수로 창피하답니다. 화낸 게.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나만 있나? 자, 누름통 요거 있거든요. 요걸 꽉 닫아가지고 실온에 3일 두었다가 시원한 곳에 20일간 발효시키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실온에 3일 두었다가 제가 냉장고나 아니면 베란다에 한 20일 정도 두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적혀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됩니다. 뭐 사투리로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사용설명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주부나라는 항상 지가 지자랑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담은 된장이고, 요거는 시판 된장인데, 자, 요거 보시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모르고, 요거 드셔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입에 쫙쫙 붙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집 된장은 조금 짭습니다.
작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3년 전에 알라리 매주 알라리로 되는 거 떨어진 게 있죠. 그걸로 담은 건데 이거는 맛이 어떠냐 하면은 아주 옛날 촌된장 오래된 그 까만색 있잖아요. 그 까만색 된장 맛이 나요. 우리 아들이 엄마 시골 된장 맛나 이러고 이것도 맛이 괜찮아요. 자, 이제 23일 후 지났습니다. 23일 후 3일간 실온에 보관하고 20일간 제가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자, 된장이 되었을까? 참 의아한데 이 가루가 그쵸? 우리는 동그란 된장만 봤는데 알라리 된장, 알라리하고 섞였는가? 근데 이거 가루가 미숫가루 같이 생겨갖고 희한하게 생겨가 이게 된장이 될랑가 안 될랑가 제가 아주 궁금해요. 맛을 볼게요. 맛은 좀 짭은 것 같은데. 일단 끓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하세요. 자, 멸치 육수물입니다. 된장 한 수저 넣어볼게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한 수저 더 넣어볼게요. 이제 된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요. 자, 집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다 끄집어내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막창집에 된장이 끓여주는데요. 버섯 통째로 넣어서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봅니다. 걸리버 막창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끓여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된장을 그냥 넣어. 남은 된장은 잘 이렇게 오마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겨울에는 바깥에 놔두셔도 됩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된장이 맛있게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두부랑 파 넣어줍니다. 마늘 넣어주시고요. 국물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남은 두부 더 넣었습니다. 두부 한모 다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도 한번 파파파파파 한번 뿌려가지고 간을 한번 볼게요. 엄청 맛있게 생겼죠? 확실히 저염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짠 된장하고는 맛이 좀 달라요. 아주 담백하고, 일본식 된장하고 한국 된장하고 섞어 놓은 맛 같아요. 짜지 않고 일본식 된장을 보면 조금 싱거우면서 조금 밍밍한 맛이 있잖아요. 한국 된장 맛은 조금 짠맛이 있어요. 그 중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줄게. 잠깐만. 밥한 숟가락씩 같이 먹어야 돼. 밥이랑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맛을 느끼려나? 밥좀 팔아. 한 숟가락 먹고 팔아. 저 혼자 맛보고 평가를 하기엔 좀,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먹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뻥안 치고 먹는 게 자, 어떤가 봐. 이걸로 먹어봐. 일단 먹어봐. 엄마는 일본 된장, 한국 된장 중간 맛인 것 같아. 내 일본 된장 한 번도 잘 모르는데. 일본 된장은 미소 된장 있잖아. 그거 싱거운 거. 괜찮아. 맛있네. 맛있어. 일본 된장 좀 싱겁고 한국 된장 짜잖아. 그 중간 맛인 것 같지 않나? 맛이. 나잘 몰라. 내 맛은 엄마가 뭐, 뭐야, 초밥집 가면은 와, 미소 된장 하면 주잖아. 아니, 어쨌든 간에 뭐 말씀됐지 뭐. 엄마는 한국 된장 짜봐가 잘안 먹거든. 괜찮지? 짭네. 안 짜지? 근데 뭐 아빠 오라 그래. 딱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 싱겁다 할 수도 있겠다. 된장 후기 좀 남겨줘. 평가. 된장이 맛이 어떤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좀 먹어봐줘. 아니, 그거 숟가락 담그지 말고 좀. 전부 예의가 없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자, 저희 집세 식구 다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맛 평가. 한 결과. 맛있다고 하니까 통과입니다. 굿입니다. 굿.